자, 이어서 포인트 13번째예요. 그룹 에어 시스템. 자, 그룹 에어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그룹 안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사 다니시면서 그룹 에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회사 내부에서 어때요? 우리들끼리만 어떤 의사 전달이라든지 업무 전달을 할때 사용하는 것을 그룹 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등으로 연결된 컴퓨터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수행하는 업무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집합 소프트웨어를 말한대요. 자,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 결제나 전자 우편, 게시판 등으로 여러 사람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래요. 그리고 공동 작업이나 공동 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이고, 협동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래요. 그다음에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며, 사람 간의 프로세스 생산성과 기능을 증진하는 컴퓨터로 중재되는 시스템이래요. 자, 말 그대로 그룹웨어는요, 뭡니까? 예. 어떤 회사 내부에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의사소통, 그지?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그 결제나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전자화하거나 할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그룹웨어에서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웨어에는 우선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 바로 이 그룹웨어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것도 그룹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일반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 요소가 있어야겠죠. 자, 우선은 네트워크 요소는요, 네트워크를 통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을 담당하고요, 주로 통신망으로 사용된대요. 그 다음에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모듈과 네트워크 모듈 등이 있대요.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 요소죠. 서버 측에는 주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한 기능을 처리하는 모듈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그런 모듈로 이루어진대요. 실제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서버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요소는요, 어때요? 서버에게 의뢰한 작업 결과를 받아서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요게 2012년도에 처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자, 워크플로우라는 거예요. 자, 워크는 일이고요. 플로우는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일의 흐름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이 요거로 그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해가지고 그 연구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당시도 아, 워크플로우가 뭐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네요. 근데 뭐 워크플로우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흐름이 흐르는지 어떤 학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업무 절차 또는 활동을 플로우 차트처럼 시스템한 그런 그룹웨어를 말한대요. 이는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짤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해서 경영활동을 개선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대요. 즉, 그룹웨어를 설계하는데 어때요? 그 일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의 흐름을 우리가 설계하는 단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워크플로우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룹웨어를 잘 깔끔하게 우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룹웨어에서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워크플로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룹웨어의 특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룹웨어는 우선은 뭐예요?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줬대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각 구성원 간에 어떤 그 뭐죠? 의사소통을 이런 어떤 뭐랄까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서 좀더 신속하고 좀더 이렇게 빠르게 신속한 게 빠른 거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보를 공유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한대요. 그다음에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대요. 그죠? 여러분들 그룹웨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룹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업무 전달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그 그룹웨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글 아시죠? 구글. 구글에서 이런 간단한 그룹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무료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사용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규모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서비스죠. 약간의 더 많은 기능을 원한다면 돈을 좀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그룹웨어를 요즘에 그 인터넷 호스팅 회사 있잖아요. 서버 호스팅 이런 거 하는 회사에서도 그룹웨어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해서 뭐한 달에 5만 원이 정도 내면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룹웨어라는 거는 뭐냐면
각 구성원들한테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을 별도로 부여를 받아요. 내가 뭐 한메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게시판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별도의 저장 공간 있죠. 그래서 웹하드 같은 저장 공간이 생기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룹웨어도 요즘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만 내면 어느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인 것이 있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회의도 할 수가 있대요.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고급화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공동 작업이나 공동 목표에 참여하는 다양한 작업 그룹을 지원한대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 많이 구현된대요. 결국은 서버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이나 작업자들의 역할에 따라 그룹의 업무 흐름 처리를 자동화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기능이 있대요. 자, 그룹웨어의 기능에는요,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하고 이미지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정보 공유 기능,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예, 커뮤니케이션 가장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그렇죠. 컴퓨터 회의, 프로젝트 관리, 그죠?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어떤 흐름에 이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진행 단계를 작업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회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관리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워크플로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정확히 구성이 되어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그룹웨어에 접속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팀 구축 지원 기술을 제공하고요. 스케줄링 기능과 워크플로우 기능, 그 다음에 흐름 관리,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그 그룹웨어를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그 협력 업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하단에 직원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버튼이 있어요. 걔가 바로 뭐냐면 인트라넷이에요. 뭐냐,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게 그룹웨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그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걔가 바로 인트라넷입니다. 결국은 어떤 그 회사 내부에 있는 업무 처리를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출장 중이야. 그렇지만 지금 현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하단에 있는 그 인트라넷 접속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 회사의 인트라넷으로 접속을 해서 업무 보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 혹은 해외근무. 그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의 그 수석 부사장이신 그 피터 슈라이머, 그 디자인 총괄 사장 있잖아요. 자, 그분이 뭐 사장이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보통 제가 살던 고향이, 제 고향 있는 곳이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그 디자인 연구소가 있는 곳이에요. 화성 남양인데, 거기에 출근하는 날은 1년에 한 일주일도 안 돼요. 다 어디에 있느냐면 유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하는 줄 알았어요. 사장 정도면 우리나라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거기에 본사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총 한 80%는 유럽에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을 해서 조직 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차세대 정보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래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에 속한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근데 단점이 있는데, 이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 계정이 있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되게 되면 그 회사의 모든 기밀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데에서는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별도로 인트라넷 버튼을 만들어 놓고요. 큰 회사들은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걸 설치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트라가 뭐예요? 인이 뭐죠? 내부의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인, 아웃, 이에서 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보안성 있는 중요한 정보들, 자기들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의 하나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익스트라넷은요,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전에 이제 현대 기아차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기아차에 보면은 협력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협력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어때요? 이번에 뭐 자동차 범퍼를 어떤 회사에 발주를 줬다 그러면 그 자동차 본체에 맞게 사이즈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도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것을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익스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의 확장 개념으로 고객 및 협력 업체와 관계 증진을 위해서 기업 내부의 통신 시스템인 인트라넷에 이들을 포함시킨 통신 구조래요. 그래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뭐 반응을 리얼타임으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품질 향상에 즉시 반영할 수 있고 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사용자 전체에 연결되어야 하며 정보 발신자와 수신자가 가능한 가까이 있어서 전자적 인위적인 여과가 없어야 하고 개인은 좋은 정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이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그다음에 웹, 인터넷, 그룹웨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등 네 가지 기술에 의존을 하게 된답니다. 자, 다음에 요즘에 또 이제 2010년 이후로 종종 출제되는 게 이게 바로 SNS예요. 요즘에 하도 뭐 이게 그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SNS에 대한 것도 간단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SNS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 30대 정도시면은 SNS 다 아실 겁니다. 90%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싸이월드, 그지? 또 뭐가 있어요? 뭐 미투데이. 뭐 다음에는 뭐가 있지? 요즘 뭐 이런 애들 있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걔도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얘네 모두 다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SNS를 최초로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SN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I Love School이라는 거죠. 아, 이거 말씀 안 드렸죠? I Love School이라는 것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싸이월드라는 게 나왔죠. 싸이월드가 나왔는데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SK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그 벤처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요? SK에 팔은 거죠. SK에 팔았는데 이 SK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얘네를 좀 세계화했었으면 얼마든지 좋았을까. 그런데 그 뭐 도토리 파는데 너무 시중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이제 트위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제일 유명하니까 걔가 최고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됐다는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SNS의 의미는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해서 친구 관계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서비스래요. 자, 일명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SNS 종류에는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대표적이고요. 마이스페이스라는 거는 MS사에서 만드는 거고, 링크드인, 이건 뭔지 모르겠다. 비보,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 대한 게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트위터는요, 글자 제한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40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확장돼서 현재 150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150자. 그래서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래요. 그래서 트위터는요, 지적이라는 거죠. 새가 찍찍찍찍찍찍 한다는 것을 우리 트위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래요. 어제 제가 TV 프로를 보는데, 무슨 스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불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무교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제 보니까, 누구죠? 그 박찬호 선수하고, 혜민 스님인가요? 그죠?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는 요즘 한참 맥스컴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 혜민 스님하고, 그분 누구죠? 신혜라 씨 남편. 이름 모르겠어.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셋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혜민 스님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만났다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어때요? 그 자기들의 팔로우 있죠. 팔로우들이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멘션이라고 그러나? 멘션을 남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소통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SNS다라는 거. 그리고 트위터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SNS의 종류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어요.
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차세대 정보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과 기회를 제공한대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보의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야, 이게 뭐냐?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수 있대요. 여기까지 모르겠어. 차세대 정보 기술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도 모르겠어. 근데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한대요. 뭐야? 바로 인트라넷이 되겠죠. 여러분들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에 대한 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단점은 정보의 보안 문제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뭐 수조원대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또. 자, 다음 중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협동을 재원하기 위해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통칭이다. 컴퓨터 지원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클라이언트 사용자 단말기로 하고 서버 호스트 컴퓨터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명 같은데요? 그지? 사람 간의 프로세스의 생성과 기능을 중진하는 컴퓨터로 중재되는 시스템을 말한대요.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이 내용이지. 얘가 그룹웨어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룹웨어라는 건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동시에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룹웨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얘는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자, 다음 중 문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한 그룹웨어는 바로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작업의 단위를 흐름에 따라서 배치하는 그러한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전산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고 전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경영학과 쪽하고 좀 전산과하고는요, 약간 좀 비슷한 어떤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업무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느냐 하는 거고, 전산 쪽에서는 어때요? 얘네를 전산 쪽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느냐는 거기 때문에 이 접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룹웨어의 내부에 사용되는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뭐예요? 일의 흐름을 우리가 그림 형태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얘네 설계해 나가게 됩니다. 자, 4번이에요.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인터넷을 사용하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대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하고요.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이다. 통신망이나, 요거 약간 좀 이상하다, 그지? 조직 내 외부의 정보를 결합하기 쉽다는 장점이 따르는데, 이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뭐, 통신망이나 통신 환경의 일종이 아니죠. 그래서 통신망은 뭐 근거리 통신망, 뭐 광역 통신망 이런 건데, 인프라넷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틀이잖아요. 뭐 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쓰는 하나의 중요 정보들을 모아놓은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인프라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룹웨어인 거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프라넷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그룹웨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룹웨어 내에서 업무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걸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문제 다 봤고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주문제 보면서 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띡띡띡 튀어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